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미국에서는요. 안과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. 이곳에서 G3 BNT가 참여를 해서 이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관련해서 어제 이미 좀 주가가 움직였는데 계속해서 오늘 밤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. 뉴질랜드를 의장국으로 한 APEC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10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삼성화재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. 더불어서 또 오늘 한 가지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. MSCI의 반기 리뷰가 있는데 일단 LNF와 FNF가 편입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2주 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. 어제 또 LNF의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관련해서 오늘 나오는 뉴스들 잘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